도이스텝 사원에는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서면 치앙마이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오늘도 사원에는 복을 비는 사람들과 치앙마이의 전경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몇백 년 전 산 정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원을 지은 태국인들의 깊은 불심과 예술혼의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해발고도 335m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치앙마이는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700km에 위치한 치앙마이주의 주도다. 북방의 장미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태국 제2의 도시다.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치앙마이는 맥라이 왕이 1296년 건설한 고대 란나 왕국의 두 번째 수도로 태국 북쪽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치앙마이는 산과 정글, 천혜의 자연 자원을 배경으로 즐길거리가 가득한 여행자들의 천국이다.